지난달 25일 중국 충칭의 한 아파트 건물 5층에 위태롭게 매달린 한 여자아이가 보입니다. 난간을 두 팔로 꼭 붙잡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요. 곧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. 비까지 내리던 위험천만한 상황. 아슬아슬해 보이는 구조 현장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요. 곧 이웃들이 소녀가 있는 데에 도착해 소녀를 무사히 구출해냅니다. 소녀를 구조하는 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.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데요.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두고 야채를 사러 나갔었다고 하네요. 소녀를 구조한 이웃은 소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내 안전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소녀는 겁에 질려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말했습니다.